전라남도가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전국 하위 수준인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며 각종 반부패 시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직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남도 산하 나노바이오연구소 직원 절반이 이른바 수십억 장비로 짠 참기름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장비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기는 등 총체적인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공직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라남도는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올해 도입한 반부패 시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필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가 내놓은 반부패 시책은 직무와 관련해 단돈 만 원을 받더라도 해임시키겠다. 공직자 부패 행위 내부 신고 의무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를 위해서 조례와 규칙을 만들고 뜯어 고쳤지만 헛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 5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제 아무리 좋더라도 이를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